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일단 매보세요. 10kg. 40kg. 이게 정도 씨가 뺀 62kg 마지막. 오 마이 갓. 아 진짜 부지게 드릴게요. 진짜 부지게 드릴게요. 어디? 안세한테?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이거는. 와. 60kg라는 거는. 일어나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한번 예전의 몸무게를 한번 체험해보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희가 본인이 뺀 것들을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몸에 감아보세요. 본인이 감아보니까. 이게 다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 조금씩 빼신 겁니다. 자, 이게 총 몸에 매달았습니다. 어때요? 거동해보세요. 걸어보세요. 목걸이 같아요. 체중이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자, 정확히 빼기 전에 몸무게가 움직이질 못해. 어떡해. 아, 진짜 저렇게 걸어다니시더라고. 아, 진짜 저렇게 걸어다니시더라고. 와, 141kg. 와. 여기서 62kg을 뺀 거예요. 와. 아니, 박진호 씨, 서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 130kg 나갈 때 그 몸이랑 본인이 직접 62kg를 몸에 안고 있다가 빠져나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요, 지금. 너무 살 것 같아요, 지금. 참 살을 잘 뺐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네, 많이 들어요. 가벼워. 그렇죠. 옆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야,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70kg 육박하는. 야, 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시작을 하네요. 예,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하네요, 선수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100kg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남녀공학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120kg가 되니까 위기감이 듭니다. 그렇죠. 잘 먹고 싶거든요. 이건 아니다. 본도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본도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바짝 신경을 씁니다. 120kg가 단기적으로 95kg까지 살을 빼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살 빼는 거죠. 급하게 그냥 살 빼버리는 거. 이 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대학교 시절인데 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좀 괜찮았는데 이때는 운동도 안 하고 그때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20kg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와. 그리고 23살 때 제가 서울 구경을 한번 와보고 싶어서 네. 급하게 또 살을 한번 뺐었어요. 야. 어디에서?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아. 왜 서울 구경하는데 그렇게 살을 빼셨어요?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 생각하면 다 날씬하고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막 저런 분들만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요? 최고 몸무게 130kg까지. 점점을 찍네요. 네. 자, 100kg에서 130kg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와, 찌는 건 진짜 싫어. 그냥 막 먹었구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요. 우리 그 130kg 당시에 의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 우와. 한번 본인의 옛날 입도 빠지니까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야, 어머나 웬일이니? 말도 안 돼. 한번 채워봐요. 우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거 보세요. 벌려보세요. 손 채워보세요. 이쪽 손. 저희가 해드릴게요. 오. 와. 아니 뒤에 한번 보세요.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엉덩이 쪽. 와. 저기가 엉덩이 꽉 찼던 거예요. 저기가 여기가 꽉 찼던 거예요. 살로 살로 꽉 찼던 거예요. 여기 꽉 찼어요. 광희 씨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한쪽만. 야, 한쪽에만 다들 넣어봐요. 잠깐만. 아, 이거. 어머, 들어간다. 어머, 들어왔어. 나무. 어머, 어머. 같이 올려줘야 되겠다. 셋, 청바지 이거 인데 그런가요? 어머. 말도 안 돼.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대박. 거기다 이거 입어봐요. 이거 유엘이 씨 거예요. 유엘이 씨 거까지 한번 입어봐. 이거 좀 늘어나니까. 어머. 어머. 우와. 웬일이니? 이렇게 패키지로 예능 다니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그런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다이어트 계기는 뭡니까?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방간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한 10배 정도 높다고. 위험하네요.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배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을 과거로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뺐었구나. 오늘 두 사람의 다이어트 비법을 함께 풀어갈 전문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실제로 20kg을 감량하면서 몸짱
의사로 거듭나 가정의학과.